자, 우리 리브가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간증도 하실 거고 말씀도 여섯 타임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자 목사님으로서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유대인 목사님으로서 아주 지금 하이파 나타냐 수상 총리 그치요 그 나타냐 이 나타냐 총리 되신 분도요 같은 지역 이름과 이름인데 그분도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나타냐 총리가 지금 현재 6선이죠 아니 여섯 번째 지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타냐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데 아주 성령께서 이 붙잡고 사로잡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기름 부음의 은사가 있고 또이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 말씀 들을 때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크리스탈 김 소개를 못했는데 아주 한국에서 또전 세계에 어린 시절서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옷을 입고 그 미국의 모든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을 다 대학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 고국에 온 지가 10년 되어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통역관이 되어라. 그래서 한국이 최고의 통역관입니다. 맥주 아닙니다. 샬롬. 샬롬. Good evening. 좋은 저녁입니다. And let us to pray about offering. 우리 헌금을 위하여 And we will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Hallelujah. I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God bless this soul. 이 헌금을 축복하시옵소서. To your kingdom. 주의 나라를 위하여.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multiply it 배가 시켜 주시옵소서. And bless who gave also. 드린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Open the sky and bless them.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Blessing.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Bless her healthy, her children.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축복하시고 everything. 모든 것을 축복하시옵소서. In the name of Yeshua.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bless. 아멘. Amen. Hallelujah. Hallelujah. I am happy to be here. 여기에 와 있어서 행복합니다. You are very, very special people.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십니다. God put inside me to encourage you, to push you to another level.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을 더 격려해 드리고 더 멀리 가도록 해 드리기 원합니다. God wants to bring us in the new level.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This time is a new season in the spiritual world. 오늘날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새로운 시즌과 계절에 와 있습니다. Once again God wants to send his rain.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인 비를 내려 주시기 원하십니다. To all of the world. 온 세계 And then he wanted to prepare us. 그리고 또한 to prepare us to be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도록.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Amen. First, I will share my testimony. 먼저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And the next, I will teach you what God gave me about revival.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걸 나누겠습니다. We need revival, yes? 우리는 부흥이 필요하죠? Amen. We need revival. 네, 부흥이 필요합니다. I born in Ethiopia. 저는 이티오피아에서 태어났고
I grew a small Jewish village. 저는 아주 작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And one day, one missionary come in a Jewish village. 그런데 우리 유대인 마을에 어느 선교사가 오게 되고, And he preached about Jesus. 그분이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Only my family, my aunt, my grandmom, my uncles believe in Jesus. 그런데 온 마을 사람이 들었는데 오직 저희 가족, 저희 이모, 삼촌, 저희 부모님만 믿게 됐습니다. Only my family. 오직 우리 가족만 믿겠어요. And I love more God and His word also.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욱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I was very thirsty to God. 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높아졌습니다. Day and night I was read the Bible.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He make me very happy.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In all my heart I start to follow Jesus. 제가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And I know also like all the Jewish we go to one day to Jerusalem.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었습니다. And I asked my mom, when we go to Israel?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언제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She told me, one day it will be happen.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But I told her, I want to go now to Israel.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지금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로. Ethiopia is not our country. 왜냐하면 이티오피아는 우리의 고향 땅이 아니니까. And I was pray day and night to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And the time has come, we come to Israel. 때가 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됐습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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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ant to read the verse, Zephaniah chapter 3, verse 9 and 10.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나 읽고 싶은데, 스바냐 3장. You can read. Chapter 3, verse 9 and 10. 예, 9절과 10절입니다. 스바냐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This is a promise to written about Ethiopian Jewish. 이게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When we arrived to Israel, it was opposite happened.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 정작 도착했을 때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No believers. 믿는 자도 이스라엘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They didn't love Jesus.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And it was hard time to me. 그래서 저에게 정말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Like a fish when you go to the river, is in the desert he die. 여러분 물고기가 강가 속에 있다가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면 죽듯이. I feel like that. 제가 마치 물 속에 있던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온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But I cry to God, where is your promise to us?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And you was very hope to Israel. We think everything is good. We come to worship to Jesus.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좋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소망. And the spiritual warfare started in my life.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의 삶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And then I was boarding school. They sent me. 저는 그때 가가지고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Because I came before I finished my high school.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스라엘로 갔기 때문에 기숙사로 갔습니다. The spiritual warfare start. Why you believe in Jesus? You are Jewish. Why you believe in Jesus? 그런데 또 기숙사에 갔더니 또래 애들이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인데 너가 왜 예수님을 믿니? Jesus, it is not to you. It is to non-Jewish, not to Jewish people. 예수를 믿는 건 유대인이 믿을 게 아니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day and night the spiritual warfare become very very strong in my life.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저에게는 영적 정쟁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And I ask God, please tell me again if Jesus is our Messiah or not. 그래서 제가 다시금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유대인에게도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Around 6 months I suffer in this.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은 게 한 6개월 정도. One day, one night, I decided to believe in Jesus, not to follow him.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And I go to sleep, I saw a dream.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잠이 들고 꿈을 꿨습니다. My all Israel friends in my school, they were covering in soap. 근데 꿈에서 저의 그 학교 친구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얼굴이 이 비누 거품으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 얼굴. And I see the water. I says, why they didn't wash their face? 내 꿈에서 이 친구들이 다 비누로 덮여져 있는 얼굴이 있는데 옆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너 왜 그 비누를 물로 씻지 않니? Immediately, I heard voice. 근데 즉각적으로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The Jewish people, they see, they didn't see, they hear, they didn't understand because I cover them.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유대인들이인다. 보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눈을 가리웠다. 귀를 가리웠다. And he told me, you believe the true Messiah. Pray about them and be encouraged. He told me.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유대인으로서 참된 메시아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저들에게 전하고 격려해 줘라. And I wake up in my bed and I bow down before Jesus.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깼습니다. 그리고 벌떡 엎드려 가지고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In the midnight I says, Jesus, I love you. I will follow you. Thank you. I become more strong. Believer. 밤중에 깨가지고는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신자가 됐습니다. Praise God.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Amen. I finish my high school and they ask me what do you want next.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단계 뭐 하고 싶냐? I told them I want to help my Ethiopian Jewish to help them. 제가 대답하기를 이티오피아에 온 그 유대인들을 제가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 is many problem in new immigrant. We all come to the village. It's a new country and many problems happen. 왜냐하면 이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정작 이스라엘에 왔지만 여러 가지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Not physically, just spiritually. 네, 그들이 어려움은 특히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nd I start to pray and cry out to God.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And I decided to learn to be a social work to help my people.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And I go to Bar-Ilan University, it's a religion university.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다른 종교가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And the first day I go, the Holy Spirit told me they will be reject you here. 그런데 제가 그 대학에 간 첫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를 거절할 것이다 했습니다. I says how it could be because they welcome me good how it's will be up happen.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거절하게 되면 환영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d the Holy Spirit told just to know. 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In the second year, the problems happen. 그런데 이제 2년째가 됐을 때 정말 문제가 터졌습니다. Before the second year, there is one student. She come at night time to my room. 그런데 이제 2년째 시작할 때 밤에 어느 여학생이 제 방에 왔습니다. Because I was praying, I ask God, give me one sister or one brother to believe in Jesus to pray. There is no believer in that time.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교 전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한 명이라도 추가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It was in I told I came in 1985. It's happened in 1991.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1985년도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게 91년도입니다. And I ask her if you want to accept Jesus. It's very, very hard to believe in Jesus. It's also good. You want? I ask her. You ask God. Yeah, ask her. Her. 그 여학생이 제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니?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 좋아. She says she wants to accept Jesus.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I pray about her and she received Jesus.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인도했더니 이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The first time I was happy when she accepted Jesus. 그래서 제가 in Israel.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계속 어려웠는데 그 여학생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처음으로 기뻤습니다. It was very, very good to pray together with her. And I was very, very happy. 제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 여학생과 함께 기도해서 아주 아주 행복했습니다. The next year, the rabbi invited me in his, yeah. His responsibility about our dorms. He invited me.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랍비가 계셨는데 랍비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He asked me question I didn't expect.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랍비가 저에게 했습니다. He was very very angry and he says, "Why you believe in Jesus?" 근데 이 랍비가 어떤 식으로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냐면 막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예수를 믿니? I was afraid and I was quiet. 그런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About 5 minutes I was quiet. 그래서 한 5분 정도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And then the Holy Spirit remind me when I was a little girl I told my mom I will go to Israel I will share the gospel to rabbis. 제가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When I remember he remember me I says yes I yes Jesus.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 예수님. My fear go on. 그걸 깨닫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And I was very strong. I start to speak about Jesus.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 told him I believe in Jesus. Jesus was also Jewish. What's the problem? I told him. 제가 랍비에게 아주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저도 유대인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He was very, very angry. He told me, "Come tomorrow after your school. I will teach you Judaism." 그런데 이 랍비가 굉장히 제 말을 듣고는 화를 내더니 너 다음 날 내게 와 내가 너에게 유대교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The next day, after my school, the Holy Spirit told me, "Don't take your Bible."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가 그 랍비를 만난 시간에 가려고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성경책은 가지고 가지 마라 하셨습니다. And I go without my Bible.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And ask me, "What is your Bible?" You asked him. He asked me. 랍비가 제가 이제 만났더니 너 성경책은 어디니 하셨습니다. I told him all the Bible, all the prophets speak about Jesus. I can show you about Jesus in your book in Tanakh.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책에 선지사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책에 제가 예수님을 보여드릴게요. And he was very, very angry. 그랬더니 이분이 더 뚜껑이 열렸습니다. We finished the meeting.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화가 끝났어요. And he says, "I will send to you a letter. You must leave our place."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에 화를 내면서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야 돼 이랬습니다. I says, "Okay." 제가 그래서요, 그러겠다고. Until the letters come, I continue to learn. 그러나 이제 편지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서 배웠습니다. And after one week, also th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social work, he invited me.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뒤에 그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His secretary and me, we are three, we sit. He asked me, "Why you believe in Jesus?" 그 교수님하고 비서가 있고 저가 있는데 그분이 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믿니? You come to be a missionary here in our university. 너는 도대체 이 대학에 와서 선교사가 되려고 온 거니? I answer him, "I just come to learn."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배우러 왔어요. And he says, "You must stop to learn here."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여기서 배우는 거 그만둬라. After I finish the meeting, I stand alone after the building.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대화를 마친 다음에 제가 저 빌딩 쪽으로 가가지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And ask God, what do you want in my life? 그리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And God told me, take your bag and go to Netanya.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짐을 챙겨가지고 나타냐로 가라. And Netanya, there is one Finnish woman. She come. She was in Ethiopia 10 years. She know Amharic, and she come. They send her to be a missionary in, to pray Ethiopian Jewish. 그런데 그 나타냐 지역에 핀란드에서 온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she accept me. She says, "You can stay with me, no problem, because my mom she was live in Nazareth." 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너 나하고 같이 내 집에서 살아.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딴 데 멀리 계시니까 너가 와서 살아. And I decided maybe I will take a passport. I will go outside Israel. Maybe I will finish my university and I will come back. 제가 이런 생각됐습니다. 내가 이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대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까라는 생각됐습니다. After I received the passport, God told me you didn't go any country. I need you in Israel.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여권을 받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 외국으로 가지 마라. 나는 너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게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And I cry, but I agree with him. 제가 바랬던 게 아니라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했습니다. Praise God. 주님을 찬양합니다. It is good to agree with him. Amen. 여러분 주님의 말에 동의하시는 거 좋죠? 아멘. Even it is hard, but it is good to do a will of Go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따르는 것이 좋은 겁니다. And in that time, two ladies, I don't know them, they come in this house. 그런데 그때 제가 잘 몰랐던 두 여인이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The ladies from Finland, she go back to Finland because, you know, Saddam was thrown in 1991, bomb was thrown in Israel in that time. Saddam? Yeah, he was thrown. The lady from Finland went back to Finland. Yeah, 그래서 핀란드에서 오셨던 그분은 이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사담이 그때 폭탄을 터뜨리고 아무튼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Her pastor think that it will be war in Israel and he told them to come back to Finland. 그분의 이제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그 여성분에게 말하기를 핀란드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And I continue to stay in that house. 그런데 또 다른 두 여성은 계속 그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Just pray, I don't know what going on. 뭐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And the two ladies come and they ask me, we heard about Ethiopian Jews believe in Jesus. You need help? They ask me like this. 그런데 이 두 여성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에티오피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돕기 원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일을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였습니다. This is a big house. There is a small bed and a small cooking. Everything is small. There is no furniture. Everything in that house. 제가 묵었던 그 집은 사실 집 자체는 컸는데 뭐 요리도구나 가구나 이런 것이 작았고 별로 없었습니다. I told them we haven't washing machine and we haven't oven. Don't have it. Yeah. 예를 들면은 뭐 세탁기도 없고 뭐 이 스토브도 없고 오븐도 없는 거예요. They told me come in our car and they go in the town they buy and they say bye we come tomorrow again. 근데 그 두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그런 것들을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next day they bring a big train, a big and many mattress and many sheet like supermarket they start to fill that house.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분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트럭으로 막 매트리스와 여러 가지를 완전히 무슨 슈퍼마켓이 온 것처럼 다 갖고 왔습니다. After the house is prepared I think we was 5 or around 7 believers in that time.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거기 모이는 게 한 5명에서 6명. Everybody's bring 5 with him, 1 7, you know, different country, all of Israel in Beersheba, Jerusalem, Haifa. They bring their friends to believe in Jesus in that house. Yeah.
Each person brought like five or six. 근데 그 다섯 여섯 명밖에 없었지만 각자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또 대여섯 명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In 5 months, we was 80 believers. 그래서 5개월 후에 80명이 모였습니다. As the revival start in 1991.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91년도입니다. The fire of God come upon us. 우리에게 모였을 때 성령의 불이 부어졌습니다. Many people healed.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Deliverance. 그리고 막 축사도 일어났습니다. And all of Israel started to come in that house. 그래서 막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In this way, the first Ethiopian Jewish church born in that house.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 온 유대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Praise God. 주님을 찬양합니다. Now there is many church Ethiopian Messianic church in Israel. 이 우리가 그때 첫 에티오피아 유대인 교회를 시작한 거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에티오피아 유대인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And 2006년도에 God asked me he gave me a new vision to plant church.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He gave me a vision. 비전을 주셨어요. And I say, I'm a woman. How can I do by myself? 근데 그걸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자예요. 제가 혼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했습니다. But he told me, don't worry about money, do my will.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다른 사람은 신경 꺼 내 뜻을 너가 할 거야 했습니다. Praise God, now we have 100 in our church. 100 people in the church.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0명이 모입니다. Many children, many youth. 많은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We have Hebrew speaking Friday night.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히브리어로 하고 And we have in Shabbat. Amharic speaking.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언어로 안식일을 보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nd last 2 weeks baptized 13 people. 2주 전에 baptized. 우리가 13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Now many Ethiopian Jews interesting to Jesus now. 이제는 많은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In 1991 even when I share the gospel Israelis they reject Jesus like this. 91년도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나눴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Now if we started to share, they says, please continue. I want to listen more. 근데 이제는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 그래요? 더 말해주세요. 더 듣고 싶어야 합니다. I told you, in the few years, God will pour His Spirit in Israel.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성령을 놀랍게 이스라엘에게 부으실 걸 믿습니다. 아멘. And I want to encourage you. 여러분을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I see your hunger in your heart.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I jealous to see you. 여러분의 그 갈망을 보니까 제가 시기가 납니다. God lov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This is your time. 이때가 여러분의 때입니다. Be strong.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More pray that you pray until now. 지금 같이 기도한 것보다 더 기도하세요. God want to use you mightily.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Amen. Amen. I want to tell you about revival. Okay? 여러분께 이제 부흥에 관하여 나누겠습니다. 듣기 원하세요? Amen. Also, I want to speak in the two days we have about spiritual gifts. Amen. 또한 나중에 제가 이 성령의 은사들에서 나누기 원하는데 듣기 원하세요? We have a rich God. 우리는 Amen. 엄청나게 부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He wants to pour His Spirit.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But first you want to ready our, prepare our heart.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I want to share history with David, 2 Samuel. Can you open?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무엘 하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You can read it and I 21 you just continue until 14 14 yeah it is seven I will tell you just continue it's okay no problem 1절부터 계속 읽으라 그러시는데 오케이 계속 우리가 읽으면 좀 힘드니까 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절 읽으시고요. 우선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빚겠느냐 하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21장 저 찾아서 네. 띄워요. 21장 제가 5절 읽겠습니다. 5절, 네.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우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I know the history. I will tell. Three years. It was the dry time in David's time. 이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The first year and second, the third year, David started to seek God. 그래서 3년째 이렇게 기근이 계속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He didn't want to continue with the problem. 왜냐하면 계속 이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여쭤봅니다. Because David was very, very close to God.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 If the problem happens, he asks God, "What's happened? What?"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When he seek the God, told him the answer he didn't expect. 그런데 주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셨습니다. When Saul was the king, he was killed the Gibeonites. Yeah. 그 사울이 아니 when Saul, yeah. Saul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Because Joshua he make covenant with them. 왜냐하면은 그때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And King Saul break them.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In that time the Israelites they didn't see them like nice people. They reject the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을 하대했습니다. 안 좋게 대했습니다. And King Saul he was go and secretly and was kill them.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어떤 식으로 언약을 깼냐면 은밀하게 가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버렸습니다. In this case God closed the sky. They didn't give rain.
그러한 범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When David seek God show him this problem. 하나님께 다윗이 여쭤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대답해 주신 겁니다. And he go to Gibeon people and ask them, "What can I do to bless to Israel people?"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좋을까? So he says, "We didn't need gold. We didn't need silver. We need 7 children." To kill Saul's children.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은 우리는 은이나 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그의 일곱 아들들을 죽이는 걸 우리는 원한다. And he took 7 children and killed them. 그래서 결국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죽입니다. And then God answered the prayer.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And God sent the rain to Israel.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주어졌습니다. Sometimes when there is a problem, we must seek God. 우리가 때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Don't continue. It's everything is happen. 어려움 있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지 마세요.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When we seek God, God bring our life what's wrong things.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핵심을 알려 주십니다. Jesus says, if you want me, if you find me, if you seek me, you found me.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All the problems, the key there is in our Jesus hand. 여러분, 우리의 문제 모든 해결책 열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We believe through God.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When Elijah also pray,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before God gave him rain to Israel, 주님께서 그 비를 내려 주시기 전에, Elijah knows until the false prophet die, God he didn't do miracles. 엘리야가 그때 알았던 거는 뭡니까? 그 거짓된 선지자가 다 멸해지기 전에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걸 알았습니다. First he go to the king and he told him bring all false prophets.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둬라. And also he collect all Israel to come.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또 모이라고 합니다. Mount Carmel. 그래서 갈멜산에 모입니다. And he says we must know who's God, true God.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보자. And then he asks the false prophets, call your God. 그러면서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의 신에게 너가 울부짖어라. They try shouting and pray and no answer.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소리치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떤 응답이 없었습니다. Because they are false prophets. Amen.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Amen. When Elijah's turn come.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시작했을 때. First he prepare his altar. 그가 먼저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You know God want to meet us a special way.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We must make way to God to come our life.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길을 주님 앞에 열어 드려야 합니다. And Elijah knows if he didn't build the altar, God he didn't come to meet him.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안 것이 이러한 제단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When the false prophets was controls Israel, the altar of God was broken.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많은 제단들이 파괴되고 파손됐습니다. Nobody's take offering to God. 그리고 또 우상을 그 당시에 섬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Everything was destroyed. 모든 것이 그 당시에 파괴된 상황. And then what? The first he start to build the altar of God.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뭐 했습니까?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After he built, he put
the offering to God.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물을 또한 올려놨습니다. When after he prepared, he called to God. 그리고 다 준비된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외쳤을 때. And answered him in his fire. 주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The fire of God came. 하나님의 불이 부어졌습니다. The rain came all of Israel. 그러면서 응답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He killed all false prophets. 그리고 모든 바알 거짓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When the people of God rise.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and pray. 그리고 기도하면 God kill false spirit.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죽이십니다. And bless our country. 그리고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Amen. Amen. Hallelujah. God wants to raise our encourage u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우리를 세워 주시기 원하십니다. To prepare to bring a big revival in Korea. 그래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Before he bring a revival to Korea, you need he needs you. 그래서 한국에 부흥이 터지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If somebody feel his outreach is broken, you must fix it. 어떤 사람의 제단이 파괴됐다면 여러분이 가서 그 제단을 쌓도록 도와주세요. If your prayers become very less, you must be prosper your prayer life.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졌다면, 식었다면 그 기도를 다시 또 시작하세요. You must start seek God. 여러분이처럼 주님을 먼저 더 찾아야 합니다. In special way. 특별한 면으로 찾으십시오. And God will show you what's wrong.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여 주실 겁니다. When we come back in our heart, return to God.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면 God has sent his holy fire. 하나님께서 성령의 Amen. 불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Amen. When he send a holy fire, Korea will change.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면 한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Your voice become be a prophet. 그래서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될 것이고. Your children will be a missionary all over the world. 여러분의 자녀들은 열방에 선지자로 나가고. Also, revival also bring prosper also. 또한 부흥을 통하여 형통됩니다. When revival come, God bless us mightily. He bless us. 부흥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Also, we must prepare the disciples of Jesus.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There is many many believers in the church.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가 많습니다. But there are few disciples. 그 많은 믿는 자 중에 사실 제자는 소수입니다. I tell you what's the difference. 여러분 믿는 자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The disciples leave everything they go after Jesus.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They please God. 주님께 먼저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They give everything to God.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But the believers, 근데 그냥 믿는 자는 they bless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먼저 우선순위로 둡니다. They didn't bless God.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축복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둡니다. In this last day,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God wants disciples.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양육시켜 주실 겁니다. To go after Jesus.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In our heart.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To give everything. 주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And then he bring the holy fire in your life.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실 겁니다. And your church may be multiply.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배가가 되는 역사가 And 있 And you start to plant churches wherever country in on Korea or all of the world. 한국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퍼져날 겁니다. Don't stay it's enough for us. 여러분 결코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지 마세요. God wants us to give you a new vision.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거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It's not enough the first vision. 첫 비전 갖고 다 떼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Every time God has a new vision.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To bring us more and more.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더 나가게 하십니다. Because there's many many lost people await you.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God wants to give you all Korea. 하나님은 한국 전체를 여러분께
드리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Amen. Because all the human bank belong to Jesus.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야 합니다. We must take in the authority and just take from Satan to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Amen. Amen. We must start spiritual warfare. 우리는 또한 영적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When we want to a revival, also there is a spiritual warfare.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원할 때는 거기에 또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Don't expect everything smoothly it go.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We must start and be strong. 우리는 서서 견고하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Fasting and praying. 금식하고 기도하고. To intercess other lost peoples.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Because Jesus comes soon.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I saw a big vision. 제가 아주 큰 환상을 봤어요. And I was in Korea in January 6th. Oh, you were here. Yeah, I was 16. 제가 1월 달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In the middle night 12:30 I see a dream. 근데 이제 밤 12시 반 정도에 제가 꿈을 꿨어요. As a big rain cover all of Israel. Rain. Yeah, spiritual rain. 그 영적인 비가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걸 봤습니다. 꿈에서. And God told me, tell the people I bring a big revival.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줘라. 놀라운 큰 부흥이 올 것이다. Be very close with God in the word of God.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In our prayer life, we must grow in prayer. 그리고 기도의 생활도 더 성장하면서 나가라. We need also the spiritual gift to use. 또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You know, in Israel, the Israelites like to see miracle things, you know.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기적들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When they see the miracle, they are very interested. 그래서 그들이 무슨 기적을 체험하면은 굉장한 관심을 갖게 돼요. Last time we was return our renew our church. 우리 교회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부흥회를 지난번에 교회에서 했을 때 Because now we become more and we rent another building and we renew it. 우리가 다른 건물을 또 임대를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The workers was Arabic people. 그걸 이제 새롭게 리모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일꾼들이 있었어요. When all the church start to renew, I told them we must pray not about to be a good church. Pray about workers also.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좋은 교회만 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여기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And I share the gospel to Arabs. 그리고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나눴습니다. And I started to pray to one of them to pray about him.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기도해 줬습니다. And he said, I feel something in my life. 근데 이 사람에서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이 뭘 느껴요 이래요. When his friends come, he told him, ask Rivka to pray about you. 그래가지고 자기의 친구들이 왔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뭘 느꼈으니까 이래요. 리브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 And says, we want to believe like your Jesus. 그러면서 또 이런 말합니다. 아, 우리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Praise God. 주님을 찬양합니다. Now they want to come and to be with us.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You know, the people want to see the power of God in our life.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That's why we must read more and pray and be very strong inside us.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강건해야 합니다. When our inner man is very strong, nothing can stand against us.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무장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I told you Just be strong in your inner man.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 안에서 강건하세요. Like we feed our physical body. 우리의 생각에 주의 말씀으로 먹이세요. 우리의 육신을 음식으로 먹이듯이. We must feed our spiritual.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양 공급 받아야 합니다.
I like that you pray in the morning. 여러분의 그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Today I was very very blessed. I was very cry.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Pray about us in Israel. We just sleeping.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Even our flesh doesn't want, but I encourage you do it. You do a good work.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거 원치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You know, Jesus gave us one request when before he go.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He says the harvest is mor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가 많다. But the workers is few.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 And he say pray to raise many workers.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God wants in His kingdom many many workers.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Many disciples. 많은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When we are strong in a spiritual man inside, 우리의 그 속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면, our prayer become powerful.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Even Jesus can stand before us, disease and sickness.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영적으로 무장되면 질병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When I came in, our brother bring us, me and Pastor Mickey, when we come to hotel to your church.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사랑 교회 왔을 때 뭐 미키 목사님도 같이 오시고 다른 분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로 호텔에 있다가 왔는데. I say, wow. The Koreans say control Korea in your prayer. 제가 우리 서로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야, 한국 분들 기도가 대단하다. 한국이랑 기도로 점령될 것이다. 아멘. Amen. God love you so much.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You know, Jesus says to Peter, he says, do you can 1 hour to stand with me in prayer?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Not because he need help. He's God. 주님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But to them, don't be tempted in the devil.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겠느냐는 의미는 마귀에게 시험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When Jesus tell us pray, it's to u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Through our relationship, our prayer, God bring His kingdom to lost people.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I told you again. God, Jesus comes soon.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We must wake and pray more.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Because when I was a little girl, I know Holy Spirit told me this is the time to go to Israel.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소녀 시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다. Also the same feeling now I feel Jesus comes soon. 그리고 또한 제 영으로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God is a true God. Amen.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입니다. Can you stand to pray?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Yeah, we can pray stand. 우리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실까요? I want to tell you remind ask Holy Spirit remind you what about your altar?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단은 어떤 상태인가? What is how it look like your prayer life?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What about your first love to Jesus?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What about your vision?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일을 향한 비전은 어떤 건가? If somebody think your vision die, Satan is the liar. 여러분 중에 혹시 아 나는 뭐 할 일도 없고 나는 비전도 없어라고 생각한다면은 기억하세요. 사단이 거짓말쟁이입니다. Before 27 years God told me I will come to Korea to share the gospel. 제가 27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복음을 나누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I ask God when it's happen. 제가 한국에 가라고 주님께서 갈게 될 거라고 해서 언제예요 주님 물어봤어요. But now the time has come.
근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If God can vision give you even more realistic, it will be done. It will be happen.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Keep praying. 계속 기도하세요. Remember what God told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Start to pray mightily.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로 나가세요. Read the word of God more than you read until now.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었지만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세요. God wanted to send the fire, holy fire in your life in this church.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또한 이 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더 부어 주실 겁니다. God see your humble heart and your desire and your hunger.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보십니다. Now start to what things make difference between us and between God. Ask forgiveness to God.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의 요소가 있고 죄를 아직 회개한 게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If you didn't feel the love of Jesus inside in the fire, just ask God what's wrong with me.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뜨거운 불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가로막고 있나요? You know, in Israel, maybe two or three days conference, not like you.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 3일 집회할 때 여러분처럼 하지 않아요. Everybody busy. 왜냐하면 집회는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And God wants to use through your prayer to encourage Israel to save Jesus.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Thank you that you stand with Israel.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your love.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holy fire will come in your life.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Let us to pray. 우리 같이 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이 시간에 삼창하며 같이 네베카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왕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오 나의 왕이여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 이곳에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아버지 장소에 주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간구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루어주시고 담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